뭐지 머리 어디 갔냐 이상한 거 한번 볼까요? 뭐지 머리 사는 게 없어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리카락이 참 이렇게 건강합니다. 네, 근데 보면은 끝에가 아직도 탈색, 염색 해서 끝은 살짝 빗자루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할 거는요, 꽁지머리 그리딩. 항상 보면은 맨 끝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꽁지머리 클리닉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클리닉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하는 꽁지머리 클리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에 워터블사 머리가 올라갔는데 너무 시원해가지고 시원하죠? 네, 향도 되게 좋고. 네, 미네랄 샴푸를 쓰게 되면요 볼륨이 살아요. 그 이유는 뿌리에 있는 독소가 다 제거가 됩니다. 머리카락, 또 피부, 또 이런 거울 모든 집기들이 기름 때문에 이렇게 산화가 되면서 찌든 때가 됩니다. 제가 지금 두피볼륨 우리 눈꽃 샴푸로 좌식 샴푸를 하고 있는데요. 온천수 100배라고 보면 돼요. 1000배. 100배, 1000배. 네. 네, 좀 과장 빼기 얘기해서 만배, 10만배입니다. 만배, 10만배. 네. 자, 제가요 오늘 뭘 할 거냐면은 저희 블랙스파 이 작은 아이 한 명으로 할 거예요. 되게 시원할 거예요. 저희가 이 클리닉을 여기서 할 게 아니에요. 샴푸 했잖아요, 그죠? 네. 헹구면서 할 거예요. 네, 샴푸실로 들어왔고요. 네, 지금 모발을 빗질하고 있어요. 뜨거운 물로 때를 불리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불리고 있어요. 뜨거운 물로. 엄청 뜨거워요, 지금. 중요한 게 되게 부드러워졌네요. 클리닉도 안 했는데. 봐봐요. 원래 꽃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저희는 미네랄 샴푸인데 물이 온천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꽁지머리가 상했어요. 그래서 샴푸를 딱 끝에다가 꽁지머리 클리닉 들어갑니다. 집에서도 이 정도만 할 수 있죠? 전체 샴푸하고 꽁지만 앰플 바르고 거기다가 네. 다시 샴푸 바르면 되잖아요. 맞아요.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쉬워요. 자, 볼게요. 이렇게 화면 보이죠? 네, 이렇게 앰플로 꽁지머리 클리닉. 네, 화면에 보여요. 요 앰플이요. 큐보 헤어 앰플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짠짠짠. 심이 이렇게 생겼어요. 클리닉이 엄청 되어 있어요. 이 머리카락이 되게 단단해져 있어요. 맨 끝에 우리가 이제 이 끝에는 이제 탈색머리끼도 조금 남아 있었는데요. 끝에가 굉장히 큐티클처럼 단백질은 채워졌죠. 채워져서 머리카락 끝을 보면은 이렇게 끝에가 탄력 있는 머릿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저희가 이제 볼륨 트리트먼트 바르고 나갈게요. 바르고 그 눈꽃 볼륨 트리트먼트 마무리로 발랐더니 엄청 더 좋아졌어요. 흡수가 잘 돼요. 이렇게
뭔지 한번 볼까요, 아까? 뭔지 아까 말려서 뭔지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좀 두피 많이 살 거라. 두피 어때요? 지금 물기 젖어서 말리진 않는데 두피 이만큼 젖어서 말려볼게요. 말리기만 했어요 지금, 그쵸? 네. 말리기만 했습니다. 잡고. 자, 우리 꽁지머리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말리기만 리얼입니다. 보이세요? 꽁지머리 어디 갔냐, 상한 거. 이거 볼까요? 머리결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꽁지머리까지 하나가 됐죠. 클리닉 한번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만족해요. 부드러워가지고. 되게 에센스도 안 했는데 되게 좋아요. 네, 드라이를 살짝 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 지금 드라이를 살짝 한 상태인데 머리 끝에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꽁지머리 상한데 탈색까지 끝에 살짝 돼 있었고 염색머리가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심하고 여기서부터는 좀 건강한 머리예요. 중간까지는 이렇게 끝내봤어요. 저희 하얀 손꽃가루는요 조금 더 쉽게 또 결과물이 좋게 또 만족도 정말 고객들과 또 우리 전문점 또 미용하시는 원장님들의 서로 간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레시피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원장님들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는 보시고 진정성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